세계 가톨릭 인구가 13억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신자 수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신자의 증가세가 컸습니다. 교황청 선교통신 피데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톨릭 신자 수는 12억 8,4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2억 5,392만 명보다 약 3천만 명가량 늘어난 숫자로 신자 13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7%가 가톨릭 신자인 셈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 신자가 6억 3,5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럽이 2억 8,500만 명, 아프리카 2억 2,200만 명, 아시아가 1억 4,100만 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신자는 740만 명가량이 늘었고 아메리카는 480만 명, 아시아는 1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유럽 지역만 유일하게 신자가 130만 명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 교구 수는 3,006개로 나타났습니다. 교구 3개 중 하나 꼴인 1,091개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각 538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교는 5,304명, 사제는 41만 5,65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21만 6,500곳으로 학생 수는 6천만 명에 달했고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자선단체는 11만 8천 개로 나타났습니다.